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위장 사무실로 유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오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핵심 역할을 한 곳으로 지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구속됐습니다.